당연히 이제 발작 빈도가 훨씬 줄게 되죠. 이제 발작 빈도가 줄면 뇌전증 약물도 좀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인지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줄일 수 있는 뭐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작 빈도라든지 강도, 횟수가 줄어듦으로써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외과 김종현입니다. 저는 난치성 뇌전증, 뇌종양, 그리고 이상운동 질환에 대한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치성 뇌전증 수술은 이제 뇌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약물로 치료가 잘 되는데, 그중 한30% 정도는 발작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수술적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자극을 한다든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열어서 이제 병변 부위를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열어서 이제 병변을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진단적 수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 부분이 뇌전증 발생 부위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뇌전증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기자극술이라든지 미주신경자극술, 증상을 호전시킬 수는 있죠. 당연히 이제 발작 빈도가 훨씬 줄게 되죠. 이제 발작 빈도가 줄면 뇌전증 약물도 좀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인지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줄일 수 있는 뭐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작 빈도라든지 강도, 횟수가 줄어듦으로써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뇌전증에 사용하는 이제 수술 보조 로봇은 최근에 이제 입체 뇌파 전극 삽입술이라고, 이제 뇌전증 발생 부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전극을 한뭐 10개 이상 이제 뇌에 삽입하게 되는 수술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에 빠르게 그 전극들을 삽입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뇌심부 자극술이라고 뇌에 이제 깊은 부위에 이제 정확하게 그 전극을 삽입할 때 로봇이 큰 도움이 되는데, 안전성, 정확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뇌전증 수술 로봇 지원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된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 로봇 도입 이후에 여러 고난이도 수술들을 더잘할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도 최첨단 로봇 기술이 도입이 되는 거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고, 뇌전증 수술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증가해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로봇이라는 게꼭 뇌전증 수술에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수술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파킨슨병 같은 뇌심부 자극술, 전극을 삽입하는 그런 수술, 심부에 위치한 작은 부위에 있는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 그런 로봇을 이용해서 좀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죠. 그 뇌전증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터부시되던 병이었지만, 최근 들어 인식 개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잘 치료를 받으면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적응을 할 수가 있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가 있기 때문에 완치는 안 되더라도 강도나 빈도가 낮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도 꼭 고려를 하셔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